자, 그러면 이어서 2부 넘어갈게요. 2부. 축구의 규칙. 네. 취소선을 그어놓긴 했지만, 진짜 야구보다는 간단해요. 내가 진짜 야구 규칙 그 부분, 나중에 내가 야구 역사 얘기하겠지만, 야구 진짜 규칙 복잡해요. 축구는 진짜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심플해요. 아니, 장비 비용은 사실 축구도 프로 선수들은 비싼 애들은 비싸요. 축구 하나에만 돈 엄청 비싼 그런 거 있어. 자, 축구 규칙.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는 단순해요. 그래서 구경하기도 쉽고, 그냥 좀그 스포츠를 그냥 보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입문하는 것도 쉽고, 그냥 공놀이 하려고 입문하는 것도 쉬워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금지된 사항은 다 금지예요. 폭행이라든지, 신체 접촉이라든지. 그리고, 축구가 다른 구기 종목과 조금 다른 점. 핸드볼. 공을 손에다 대면 파울이야. 그리고, 아웃 규정. 공이 외곽선 넘으면 아웃이야. 그리고, 옵사이드. 사실 이게 축구 규칙 중에서 제일 까다로워서 오죽하면, 이번에 그 공에다가 센서 달아가지고, 그, 뭐냐, 반자동 판도. 그러니까 그 기계가 판도가잖아요. 요즘 옵사이드를. 이렇게 그 정도로 축구에서 제일 복잡한 규칙이 옵사이드긴 한데, 상대팀 수비수들보다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공을 받아 공격하는 게 금지예요. 드리블로 뚫거나 아니면 패스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고 나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고요. 축구 규칙은 이제 나오죠. 국제축구평의회 IFAB에서 만들죠. 자, 구성 멤버는 8명이에요. 우선은 영국에서 구성 멤버가 4명이에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 각각의 축구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한 명씩이 나와요. 그리고 피파에서 구성 멤버가 4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국제축구평의회에서 규칙을 만들 때요, 8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국제 표준 규정이랑 국내용 규정은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그래서 국내 표준 규정이라는 거는 어떤 리그에서는 VAR 하고 어떤 리그에서는 VAR 안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차이들. 다만 축구 근본의 그 규칙을 넘어가는 선은 없는 변형은 안 돼요. 뭐 의상이라든지 등번호라든지, 등번호는 막 28번 막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월드컵 대표팀에서는 1번부터 26번까지 딱 정해져 있지. 그런 거 제외하면 로컬 그런 그 자기네만의 룰막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프로야. 물론 각 나라 리그에서 선수 교체 규정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경기 방식은 각 팀이 필드에 출전하는 인원이 11명이고요.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는 이 스로우인 제외하고는 손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골키퍼라고 해도 자기 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 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필드 플레이어랑 규정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팀의 패스의 경우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받더라도 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의도 없이 공이 굴절됐을 땐 잡아도 돼. 그래서 자기 팀의 패스를 골키퍼가 손으로 받으면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간접 프리킥이 나와요. 그런 사례들 이따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경기 방식. 그래서 슛으로 기록되는 거는요, 뭐 골대나 골키퍼에 막히거나 골라인 아웃이 됐을 경우에 이거를 슛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비수 회의에 공이 막힌 동작은 아마 실수로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효슛은 골키퍼에 의해 막힌 슛만 인정해요. 골키퍼가 잡아낸 그런 공만. 그게 유효슛이에요. 자, 그리고 전반 45분, 하프타임 15분, 후반전 45분. 이게 약간 로컬이 기본 그 틀이고, 경기를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도중에 뭐 반칙이나 선수 부상이나 그리고 선수 교체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경기가 중단되는 것도 일단은 시간 소모에 따라 넣어요. 그거를 계산해서 적용하는 게 추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45분 끝났는데 어? 왜 여기서 몇분더 해? 하는 게그 소모된 시간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심이 재량으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기록원이 그 추가 시간 몇분 정도 더 필요한지를 대기심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대기심이 전광판으로 몇분더 한다 하고 대기심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추가 시간이 흐르는 도중 다른 변수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는 주심 재량권이에요.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요즘은 VAR 한번 들어가면요. 추가 시간 기본 3분이에요. 그 이유는 그 비디오 판독을 들어가기까지가 사실 그 반칙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판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VAR실에서 연락을 보내고 그러면 주심이 이거를 볼지 말지를 또 결정하고 그럼 주심이 그 화면으로 달려가서 또그 비디오를 몇 번을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감안을 하면 보통 기본이 3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쿨링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혹서기에 한해서 주심 재량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요. 한 3분 정도 쿨링 브레이크를 하고 대신에 이게 쿨링 브레이크 한 만큼 추가 시간 주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쿨링 브레이크는 흔히 AFC 쪽 리그에서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AFC는 봄에 시작해서 늦 가을이나 겨울쯤에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 시간. 그 무승부 상황이 없는 경기에 한정해서 연장전을 할수 있어요. 연장전을 할 경우는 연장 전반 15분, 연장 후반 15분 하고요. 하프타임처럼 정식으로 쉬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연장전의 경우는 자리를 바꾸는 동안에 쿨링 브레이크 정도는 허용을 해요. 이 쿨링 브레이크 정도는 그러니까 선수도 물 마실 시간 정도는 줘요. 그리고 보통 한그 정도 물 마시면 뭐 작전 타임 정도는 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 제도로는 골든골 제도가 있어요. 이 골든골 제도는 연장전 중에 한 골이라도 터지면 그 득점한 팀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골을 넣는 게 골든골이에요. 서든데스지. 이 골든골 제도가 1995년에 이매체에 처음 도입이 돼요. 선수들이 연장전까지 가면 너무 체력이 크다 해서 체력 소모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1994년까지는 연장전을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연장전만 15분, 연장 후반 15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체력 소모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도입을 해요. 그래서 월드컵에서는 1998년 프랑스 대회랑 2002년에 대한민국 일본 대회에서 골든골 제도를 했어요. 하지만 실점하면 진다. 이 심리적 부담이 커서 그런가? 이 승부차기까지 버티는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2004년 2월 28일부로 골든골 제도는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버골 제도, 한시적으로 했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 전반 15분 동안 만약에 승패가 갈려, 그러면 연장 후반까지 안 가고 연장 전반 15분만 뛰고 끝내. 근데 이거를 2003 UEFA컵 결승전 때 한번 시험 적용을 했었고, 유로 2004때 도입을 했어요. 근데 별로 반응을 안 좋았나 봐. 그 뒤로 실버골 제도를 했다는 대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시 연장 전반 15분, 연장 후반 15분 기본을 한 걸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식 경기 기록은 무승부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재경기를 하거나 동전 던지기로 이 결정을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만 지금은 뭐 원정 다득점이라든지 연장전이라든지 승부차기라든지 이런 것 지표들을 혼용을 해서 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 토너먼트에서는 승부차기 슛아웃을 하죠. 슛아웃, 페널티 슛아웃을 하는데 서로 순서를 교대해서 페널티킥을 실시하고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즘은 페어플레이 포인트라는 새로운 제도로 또 순위를 가르기도 하죠. 카드를 적게 받은 팀한테 상위 순위를 부여하는 거야. 이 페어플레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득점 방식. 손이랑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 뭐 어깨빵을 해도 되고, 이 목으로 넣어도 되고, 머리로 넣어도 되고, 가슴으로 받아서 넣어도 되고, 배로 받아도 되고, 급소로 받아도 되긴 해요. 아프겠지만. 상대방 골대에 공을 넣으면 돼요. 공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공이 들어가면요,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센터 서클을 손으로 가리켜요. 센터 서클을 손으로 가리키는 이유는 공을 갖다 놓으라는 표시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누가 봐도 명백히 골 그물망을 흔드는 골이었다 하면 이 수신호는 생략해도 돼요. 다만 공이 골대에 들어가더라도 핸드볼이 있었거나 상대 선수가 홀딩을 했거나 푸싱을 했거나 옵사이드 등 반칙 행위가 있으면 골은 인정되지 않죠. 그리고요, 그 경기 중에 하는 공인구에는 이 공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골라인을 100%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그 판독하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리그 보면 가끔 그 골라인 판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골이다 하는 경우 가끔 봤잖아요. 골라인 100% 넘겨야 돼요. 조금이라도 걸쳐서 공이 멈추거나 걷어내주면 이거는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요. 골라인 아웃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옛날에는 이걸 판정에 부심이 했는데 골라인 판독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요즘은 이 판독 시스템을 옵사이드에도 적용을 하죠. 그리고 공이 터지면 새로운 공으로 경기를 이어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스로우인이 있어요. 공을 손으로 던져서 직접 골대 안에 넣으면 득점. 근데 이거는 득점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간접 프리드로잉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로우인으로 던진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골라인 아웃으로 판단하고 그냥 골킥을 시켜요. 다만 스로우인한 공이 다른 선수에게 공이 가서 그 선수가 다시 슛을 해서 골을 한다? 그건 인정해요. 스로우인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골키퍼가 자기 편 페널티 박스에서 던진 공이 상대팀 골대에 들어가는 경우, 옛날에 그 중국 영화 그 소림 축구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홍콩 영화겠지? 그 소림 축구에서요, 골키퍼가 자기 편 페널티 박스에 던진 공이
상대팀 골대에 들어간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전까지는 그래? 할수 있다면 득점 인정이기는 했어요. 근데 2019년 6월 1일부터 이 규정은 개정이 돼가지고 골키퍼가 손으로 던져서 넣은 공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 하면 상대팀 골키퍼 골킥으로 경기를 재개하고요. 대신에 골키퍼가 손에 든 공을 놓고, 그러니까 손에 든 공을 살짝 던지고 땅에 닿기 전에 차서 패스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골로 들어가면 득점 인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손이나 팔에 맞고 골대하는 공이 들어갈 경우 신의 손이죠. 그래서 예전까지 고의성이 없었다면 득점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마라도나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신의 손이었다. 근데 지금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공격팀 선수의 손이나 팔에 공이 닿으면 득점은 취소가 돼요. 근데 수비팀 선수의 손이나 팔에 맞고 들어갔을 경우는요, 그 득점이 인정돼요. 그 이제 골텐딩 파울이라고 있어요. 슛이 수비팀 선수의 손이나 팔에 맞아서 노골이 되면요, 그러니까 골이 될수 있는 슛이 핸드볼로 막혔다, 그러면 핸드볼 파울한 선수는 즉시 퇴장이에요. 바로 다이렉트 퇴장 카드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2010년 피파 월드컵 때그 루이스 수아레스가 우루과이가 그때 8강전에서 신의 손 사건, 그 손으로 공 튕겨냈죠. 물론 이때 수아레스는 퇴장이 됐어요. 그래서 수아레스가 준결승전 못 뛰고 우루과이 결승 못 올라갔죠. 이후 골텐딩 제재 차원에서 그 만약에 이 골텐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노골일 경우는 퇴장이었는데 이 골텐딩 핸드볼이 골이 되더라도 그 핸드볼을 한 선수는 다이렉트 퇴장을 시키자, 안건 발의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규칙에 인용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선수 교체기. FIFA 주관대의 기준으로요, 벤치 멤버 7명 중에 3명까지는 기본 교체였어요. 그리고 2016년 6월 1일부터 연장전에 들어갈 경우 한 명씩을 추가 교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FIFA에서 공식 경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한 경기에서 7명 이상 교체할 경우, 이때는 두 팀이 합의하에 A매치로 기록을 안 하고 그냥 연습 경기라고 생각하고 무제한으로 선수 교체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교체된 선수는요, 가까운 사이드 라인이나 골 라인으로 빠져서 나오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뭔가 그 벤치에서 교체돼서 이 들어가는 선수랑 터치를 서로 끌어안고, 아니면 뭐 손으로, 아 미안, 손으로 터치를 하거나 그 약간 그런 차원에서 약간 가운데로 일부러 나오더라.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수사항이 있죠. 2020년에 리그들이 중단됐다가 재개가 되는 그런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프리미어 리그는 혹서기 해가지고 막 쿨링 브레이크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선수들이 막 코로나19 확진되고 그래서 막 이탈하고, 그래서 건강 이슈가 좀 있었지. 그래서 이때 경기당 선수 교체 카드가 5장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벤치 멤버를 9명은 늘려준 대회도 있어요.
다만 프리미어리그는 교체 카드 5장으로 늘어난 게 2022-2023 시즌부터예요. 근데 이거를요, 선수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 따른 임시 조치가 아니고 영구 규정으로 정착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대회에서는 대표팀 엔트리가 23명이 아니고 26명이 됐죠. 그래서 26번까지 있었죠. 자, 근데 이제 프리킥 중간에 공을 놓고 차는 거, 태클 등의 반칙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장소에서 상대편 선수가 방해 없이 그 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에게 직접 가해를 하는 강도에 따라서 직접 프리킥을 줄 때가 있고 간접 프리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프리킥은 키커가 바로 골을 노리고 찰 수도 있고요. 근데 간접 프리킥은 키커가 직접 골을 넣으면 골라인 아웃이 되고 그 키커가 누군가에게 패스를 해주고 슛을 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간접 프리킥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누가 직접 차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차기로 한 키커가 처음에 안 차고요. 옆에서 선수 한 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선수 한 명이 그 공을 툭 건드리고 옆에 붙어있는 다른 공격 선수가 그냥 툭 패스해주고 직접 뻥 차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골 넣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 그러면 간접 프리킥이더라도 옆에 그냥 한 명이 딱 옆에 붙어서 그냥 발로만 툭 건드려주고 키커가 차는 거야. 그쵸? 그리고 선수가 공에 발을 댄 이후로 다른 선수나 상대팀 선수가 공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요, 프리킥을 할 때는요, 그 공을 차는 위치에서 그 수비 선수들은 9.15m 뒤로 물러나야 돼요. 거기서 벽을 쌓을 수는 있어. 막 선수들 막 이렇게 서 있을 때 있잖아. 슛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베니싱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경기장에 잠깐 뿌려놓으면요 몇 초 뒤에 없어지는 그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샥 그으면 여기 앞에 나오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즘은요 그 이제 프리킥을 하면요 수비하는 팀 선수들이 프리킥 하면 다들 반사적으로 점프를 하잖아요. 반사적으로 점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여러분들 그 2002년 그 우리 이탈리아전 보면 그 황선홍 감독이 그 프리킥을 공을 밑으로 깔아찼잖아요. 선수 이탈리아 선수들 다 점프하는 거 그 의도하고 그 페인팅 해가지고 공을 밑으로 깔았죠. 물론 그건 부폰이 잡기는 했어. 그래서 공을 밑으로 깔아차는 경우도 있어요, 황선홍 감독처럼. 근데 요즘은요 그 밑으로 공을 차는 거에 대비해서요 이 서 있는 수비수들 뒤에 그 수비수들이 또 2차적으로 누워있는 수비수들도 있더라. 그리고 2019년부터 추가된 규칙이 있는데 공격팀은 그 프리킥 쌓은 수비벽에서 1m 이내에는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비팀이 막을 권리는 줘라 이거야. 그리고요 그 수비 선수들이 그 중요한 곳을 가리잖아요. 그 손이 중요한 곳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수비 선수의 손에 맞으면 핸드볼 파울이 되는데 그 프리킥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선수들이 그 급소를 가리잖아요. 그 중요한 곳부터 가리잖아. 근데 이 중요한 곳을 가린 손으로 뻥 맞아봐요. 그러면 이거는 핸드볼 파울을 안 주기는 해요. 급소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손으로 가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리킥 하면요. 잠깐만 카메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프리킥 하면요. 남자 선수들은 보통 그 프리킥 수비벽 타면 다 이렇게 중요한 곳만 이 가리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이러고 가리잖아요. 이러고 점프하잖아.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들은 프리킥 이렇게 가슴에 가려요. 여자들은 이렇게 가린대요. 그래서 막 이게 프리킥 하는데 공이 막 여기 이렇게 빠져. 그러면 여자들은 여기 맞으면 그래 좀 터질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선수들도 성형수술 할수 있잖아. 근데 성형수술 한 데가 여기가 터져봐. 어쨌든 그 여자 선수들은 그 축구할 때그급 여자 선수들은 프리킥 막을 때 여자들 이렇게 가려요. 남자들은 이렇게 가려요. 근데 이 프리킥 할때 급소를 가린 손을 맞으면 이거는 핸드볼 파울을 인정을 안 해요. 예외를 해줘요. 에휴, 히딩크도 질렸을걸? 그거는. 자, 그래서 그 프리킥은요, 보통 키커는요, 팀의 플레이메이커가 차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슛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에이스가 보통 프리킥을 해요. 아니면 꼭 에이스가 아니더라도 전문 키커를 맡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페널티킥.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수비팀이 직접 프리킥 적용 사항에 대한 파울 행위를 했을 때 하면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런 반칙이 일어나면, 근데 이 반칙이 직접 프리킥을 줄수 있는 반칙이면 그 위치에서 차는 게 아니고 페널티 박스 안에 스팟 그려놓은 데 거기서 차긴 하죠. 그래서 스팟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골대 앞 11m 앞에서 골키퍼만 있는 앞에서 공을 찰수 있어요. 골키퍼 이외에 다른 선수들은 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키커에 의해 공이 건드려질 때까지 골키퍼는 두발 중에 하나는 골라인을 밟고 있어야 돼요. 키커가 공을 건드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보통 페널티킥 키커는 팀의 에이스 또는 주전 스트라이커가 대부분 차죠. 주전 스트라이커들은 득점 기록 올려야 되니까 보통 스트라이커한테 맡기지, 페널티킥. 물론 예외도 있어요. 2002년에 미국전 때 우리 그때 이일용 선수가 찼죠. 물론 실축했지만.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자료화면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간접 프리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간접 프리킥은요.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직접 프리킥 반칙이 아니면 페널티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프리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건 뭐냐면 수비수들의 백패스를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간접 프리킥이니까 골대까지 9.15m 미만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요, 수비벽은 골대에다 만들면 돼요. 대신에 여기 지금 선수들 보면 여기서 핸드볼 파울 나오면 바로 페널티킥이니까 여기 선수들 지금 다 뒷짐지고 있는 거볼수 있죠? 심지어 골키퍼보다 뒤에 있는 수비수도 있었어. 근데 저럴 때 중요한 곳을 손으로 가렸는데 중요한 곳을 공에 맞더라도 저거는 급수 부분이기 때문에 페널티킥 적용 안 되니까 굳이 저렇게 뒷짐해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골킥은 공격에 의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경우 페널티 박스에서 직접 프리킥을 하기도 하죠.
이제 골킥으로 인한 직접 연결은 오프사이드 적용은 없어요. 이거는 바로 득점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스로인. 그 공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마지막 터치한 팀의 상대 선수의 공격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양손을 잡고 던져야 돼요.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던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냥 급하면 선수가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데, 최대한 멀리 보내야 될 경우 선수가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이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던지죠. 대신에 스로인 할 때는요, 그 던지는 선수의 두 발은 모두 라인 밖에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로인으로 직접 던져서 골은 넣으면 안 돼요. 패스는 가능해. 다만 이제 라인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옵사이드 적용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 다음 이제 파울. 밀거나 잡거나 손팔 쓰거나 상대 다리나 발을 의도적으로 노릴 경우. 요즘은 그 옷을 잡아당겨도 파울이에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행위도 파울이고요. 공을 이용해서 상대를 일부러 맞히는 것도 파울. 그리고 핸드볼. 핸드볼 같은 경우도 수비의 경우 의도성이 없으면 넘어가요. 근데 공격의 경우는 의도성 없어도 파울이에요. 그리고 파울은 강도에 따라서 그냥 그 구두로 주의만 줄 수도 있고요. 옐로 카드로 경고를 줄 수도 있고요. 레드 카드로 다이렉트 퇴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불문율이 있어요. 부상 선수가 생겼을 경우는 만약에 심판이 바로 휘슬 안 불더라도 그이 선수를 발견한 즉시 공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서 경기를 중단시켜 주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빠른 경기의 진행을 위해서 부상 선수들은 라인 밖으로 나가서 임시로 처치를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상 선수가 다시 경기에 들어가려면 심판이 너 들어가도 돼 하면 들어가 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몸에 출혈이 있을 경우는요, 무조건 지혈을 끝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유니폼에 피가 묻으면 그 유니폼을 바꿔 입어야 돼요. 자, 경고 및 퇴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레노 심판을 좀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요. 그 에콰도르 모레노 심판이죠? 옛날에는 구두로 경고랑 퇴장을 명령을 했는데, 1970년 FIFA 월드컵 대회부터 카드 제도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슴주머니에서는 옐로 카드가 있고 뒷주머니에서는 레드 카드가 있는데, 심판에 따라서 그냥 뒷주머니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가슴주머니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는 보통 옐로 카드를 꺼내서 대상자 앞에서 그 카드를 위로 올려요. 왜냐면 관중들도 볼수 있게 위로 올려요. 그리고 제시한 다음에 어느 팀에 몇 번이 반칙을 해서 경고를 줬다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퇴장은 여기서 제시를 하고 이제 역시 기록하는 건 똑같은데, 자, 퇴장이 되는 경로는 다양해요. 한 경기에서 경고가 두번 누적이 돼서 퇴장이 될 수가 있어. 이럴 경우는 두 번째 경고라는 점을 옐로 카드로 제시를 하고, 옐로 카드 제시를 해. 제시하고, 보고, 너두 번째지? 그러면 레드 카드. 퇴장. 할수 있고요. 그리고요, 한 상황에서 두 가지 위반 행위로 경고 하나씩을 줘서 바로 퇴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두 가지 위반했어 해서 하나, 둘 하고 바로 레드 카드 꺼내서 퇴장 줄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즉시 퇴장, 다이렉트 퇴장 있죠? 뭐 고의성이 짙든 비신사적인 반칙이라든지 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파울이라든지
스텀핑, 발로 찍어 누르는 거? 아니면 과격한 백태클? 아니면 진짜 그냥 대놓고 폭행? 이런 거는 즉시 퇴장이에요. 그래서 2002년에 그 포르투갈 전때 핀토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퇴장을 당하면 벤치에 앉으면 안 되고 경기장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축구는요, 퇴장을 당한 인원이 있으면 대체 선수를 투입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해요. 그리고 감독, 코칭 스태프, 벤치 선수한테도 경고 및 퇴장 지시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축구가 주심의 재량권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부심이 이거 이런 반칙일까요? 해도 주심이 부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심의 재량권은 강해요. 그리고요, 골 셀레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도중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시간 끌기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를 줄수 있고 퇴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골 셀레브레이션 때요, 요즘은 그 우통 벗으면 경고 주더라.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이번에 경고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골 넣고 셀레브레이션 때 우통 벗었다는 이유로 경고 줬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후속 조치로 징계를 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 벤투 감독이 가나전 때 경기 끝나고 퇴장을 당했죠? 그것도 징계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리그나 대회 중에요, 여러 경기에 걸쳐서 옐로 카드가 두 장이 누적이 되면 다음 경기를 못 나와요. 그리고 보통 레드 카드로 퇴장된 선수는 최소 다음 경기 출전 금지 이상의 후속 징계를 받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한 경기로 징계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사이드. 동료로부터 공을 받을 때 상대팀 최후방 필드 수비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동료가 패스를 시작한 뒤에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예외고요. 그리고 앞에 있더라도 공을 직접 만져서 공격에 가담하지 않으면 예외예요. 근데 요즘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골키퍼의 수비 시야를 방해했다면 오프사이드로 인정을 하더라. 근데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으로 요즘은 판단 이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옵사이드 되게 칼같이 가려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규칙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인지가 좀 느리게 되는 규칙 중 하나예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는 옵사이드 규정이 없어요. 유스 클럽은. 유스클럽 때는 옵사이드를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앞에 가서 막공 기다리고 있고 그러진 않지. 자, 그리고 이제 몰수패 규정이 있어요. 한 팀이 경기할 선수가 부족할 경우 이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수승 팀한테 2점을 줘서 2대 0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몰수패 대상팀이 더큰 점수 차를 지는 상황이었어. 그럴 때는요, 2대 0으로 경기를 끝내는 게 아니고 골득실 고의 관리 방지 차원에서 그 점수 차를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그 점수 그대로 몰수패 처리 아니에요. 몰수패의 조건은요, 한 팀에서 퇴장 인원이 5명이 되어 6명 이하로 경기를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6명밖에 안 남았을 때, 또는 부상 인원에 대한 대체 선수가 모자라서 6명밖에 안 남았을 때. 그러면 이제 실격패가 되는 거야. 아니면요, 부정 선수가 참가했다는 게 경기 도중 발견되면
그 경기의 점수는 3대 0 무스패를 줘요. 아니면 경기가 갑자기 중단돼서 재기가 안 돼. 그러면 원인을 제공한 팀한테 무스패를 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축구의 규칙이었고요. 축구 역사 얘기는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